임금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글자의 발음은 군, 뜻은 임금, 부수는 입구, 총 7획입니다. 이 글자의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윗부분은 윤자입니다. 이 글자는 사람의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팡이는 권력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스리다란 뜻이 있었으며 의미가 파생되어 다스린 자란 뜻이 되었습니다. 초나라의 재상벼슬이었던 영윤에도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한 글자에 여러 의미가 들어가면 혼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 즉 임금이라는 의미는 입구를 추가한 임금군으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입구는 사람의 입이 아니라 단순 구별부호입니다. 이런 현상은 고문자에서 매우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를 가는 원래 도끼자루를 상영한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글자와 헷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구별부호로 입구를 추가한 것입니다. 본래 의미는 도끼자루였으며 가차되어 가능하다로 의미가 변하자 나무목을 추가한 자루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엔 어떤 글자를 알아볼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